반대 뒤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트 있으세요. 이렇게 정신 드시고.
마시고 나가실 때 그거 꼭 하나씩 받아갖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참 못 자, 진짜 맛있대요. 예,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자 우리 한국교 회장님 또 우리 권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한국교 회장님 또 권태 회장님이시네요. 박수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 자, 또, 또 이렇게 또 늦게 도착하셨네요. 또. 한결 봉사단, 우리 봉사단 단체에서 이렇게 또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또 김부경, 우리 단장님. 우리 김부경 단장님 어디 계세요? 네, 거기 계시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 안 나오셨어요.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나오시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도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사람은 늦게 나오시는 거야. 이쁘고 봐야 돼. 자, 우리 또 한결 봉사단 우리 또 단장님이세요. 단장님, 이름도 예쁘다. 김보경. 우리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아저씨도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으로, 신사는 말하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진짜 이런 자리를 또 여기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는 또 기대해 주신 우리 또 이분이 또 여기 계세요. 이분이 또 여기 계시는데 이분은 진짜 인사 말씀 드려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 승인 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또 관장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장님 이선경 우리 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희 복지관에서 의신들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들은 신분만 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하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소개 다 받으셨던 회장님들 특히 음식은 모시고 회장님께 수업을 받으셨던 더불어서 아까 분야별로 나오셨던 회장님들 또 예술 단장님 이런 분들의 전부 힘에 의해서 이제 자리가 마련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맛있게 우리 짜장면과 탕수육 또 과일 다 맛있게 드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백세까지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승희복지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승희복지관에서 오셔서 건강을 찾으시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 승희복지관 그리고 또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 진짜 멋있었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멋있죠? 멋있죠? 진짜 이렇게 멋있지 않으면은 이런 교화들 이런 걸 못해요. 너무 멋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자 이 분위기를 띄워서 이제 우리 지금 현대 회원님들께서 승희도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해 주시는데 저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신 분이 다가왔는데 건강하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헌절기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이 최고잖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고맙습니다. 동장님. 예.